자, 이제 자바 1.4 버전을 해볼게요. 오토박싱, 오토언박싱 없습니다. 저장소 만들고 i의 값을 저장으로 다시 받아보세요. 저장소 만들겠습니다. 저장소 A 저장소. 자, 지금은 여러분 지금 1900 2000 아니 2004년도로 해볼게요. 2004년도. 자, 2004년도에 여러분 저장소 보고서 이게 딱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 내가 저장하려는 건 10인데? 객체를 갖추라고 하네? 그럼 뭐 해야 된다? 객체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장을 했어요. 자, 저장 완료. 그 다음에 가져오기 해볼게요. 저장소 주세요. 자, 그러면은 나한테 뭘 줘요? 데이터. 왜 오브젝트죠? 이 녀석은 곧이곧대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리모컨의 버튼 싹 빼서 오브젝트 형태로 만들어서 변질된 상태로 저장해서 그걸 나한테 주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나한테 주는 건 일단은 이거예요. 그럼 다시 쓰려면 어떻게 된다? 리모컨을 다시 바꿔야죠.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근데 자바는 뭐다? 이거를 싫어하죠. 이걸 싫어하죠. 네. 여기에는 오브젝트 리모컨이기 때문에 여기는 온갖 게다 들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가 얘한테 꽂힙니다. 내가 누군가 가르치고 있는데 너도 나랑 같은 애 가르치자. 그럼 얘가 물어보는 거죠. 너가 가르치는 애가 인트 맞냐? 그럼 얘는 뭐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라고 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아직 끝이 아니죠? 자, 이제 형변환 했으니까 다시 뭐 해야 돼? i에다가 뭐 넣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하면은 네. 옛날식으로 짠 거예요. 자, 이제 뭐가 도입됐어요? 오토박싱이란 게 도입됐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제 2단계예요. 오토박싱. 오토박싱은 뭐냐면은 객체가 지가 알아서 인트화 돼야 되는 데를 알아요. 자, 이거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코드입니다. 인티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 리모컨 저장되는 거거든요. 인티저 클래스잖아요. 그럼 인티저 클래스에 리모컨 저장돼야 되는데 이걸 넣는다? 자바가 눈치껏 아, 10이 지금 객체화 돼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네, 얘를 여기다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지금 몇 개가 일어난 거예요? 오토박싱이 일어났고 뭐예요? 오토 형변환이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오토박싱 왜 일어났어요? 일단 요거 보고서 아, 객체화 돼야 된다. 그다음에 객체화 되면은 이제 뭐가 되죠? 일단 인티저가 되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인티저 리모컨이 아니라 무슨 리모컨을 원한다? 오브젝트형 리모컨을 원하죠? 그럼 자동으로 오브젝트형. 네. 요거까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자, 요거까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주세요 할때 굳이 여러분 얘를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을 필요 없이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요걸 줄일 수가 있겠죠. 잘 됩니다.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뭘 제거할 수 있다? 요거 제거할 수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코드입니다. i가 뭐예요? 인트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리모컨 넣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인티저 객체 요 리모컨은 자기가 인트화 되어야 되는 그 상황을 알아요. 그럼 그때 자동 언박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생략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이해되시죠?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차피 얘를 여기 받아서 여기 넣느니 바로 어떻게 넣으면 돼요? 여기 넣어도 상관이 없겠죠. 여기선 지금 몇 가지가 라는 거예요? 수동 형변환과 오토 언박싱이라는 겁니다. 오토 언박싱. 네. 그쵸. 그리고 얘는 항상 이거는 그냥 둘이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꿔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줄일 수 있어요. 최신 문법 저장하면은. 됐습니다.